이러한 결정이 북의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어처구니가 없다. 북의 오물 풍선이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을 삼척 경자도 알고 있다. 더구나 북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장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북의 오물 풍선 문제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행정 조치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방지 수단을 사실상 폐기하고 해상 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서해 5대 일대에서의 일반적인 군사행동과 육상 군사분계선 초근접 지역에서 대규모 포격 사격 훈련, 확성기 방송 등을 강행하고 있다. 북의 오물 풍선은 핑계에 불과하고 속셈은 긴장을 격화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렇듯 윤석열 정권은 군사 충돌과 전쟁을 명백한 현실로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적대 정책에 굴종 협력하면서 한미일 연합 전쟁 연습을 계속 확대해왔다. 북에 대한 적대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 위기를 조성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서해 및 군사분계선 지역의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마지막 안전핀마저 스스로 제거하고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한 무모한 군사 행동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6일 새벽 1시에 박상학 등 반북단체에 의해 대북전단이 또 살포되었다. 북이 예고한 대로 대응하게 된다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 행동이 나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이 순간 벌어지고 있다. 전쟁은 민족 폭력이다.